동진 씨가 그술 먹는 거를 아내분이 엄청 싫어했는데 네. 이제는 뭐 아내분도 두손두발다 들었다 뭐 이런 이제는 얘기를 했고. 뭔가 이해를 하는? 네, 그냥 뭐 이해해요? 포기해요? 그냥 이해하는 것 같아요. 이해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임신 전후로 안 먹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막 무조건 먹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뭔가 그 신뢰감 이런 게좀 쌓여서 그냥 술을 좀 좋아하는구나. 그래서 별로 주사도 없으니까. 아내분은 술을 아예 안 드죠. 아예 입에도 안 대죠. 예, 그래가지고 연애 때도 항상 보면은 데이트하고 그러면 운전하고. 아하. 예, 그랬었어요. 지금 먹으면 이제 집에서 먹는 거예요? 저요? 어. 그럼요, 집에서. 아, 집에서. 예. 금방 먹어요. 그래서 확 따라가지고. 그치? 예. 그러니까. 그냥 빨리 취하고 얼른 아침에 오는 게 좋으니까. 아니, 아내분이 막 남사친 만나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? 저는 전혀 신경 안 써요. 오, 믿음 있구나. 아, 저는 예, 단 그래서 둘이 만나, 남사친이랑. 아니, 뭐 전혀 신경 안 써요. 남사친과 둘이 단둘이 술 한잔해. 아, 전혀 신경 안 써요. 밤 12시에 들어왔어. 그럼 뭐 신경 쓴다면 끝나는 거야, 이 질문?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, 이거? 이게 뭐 어떻게. 아니, 어디까지 갔냐고 몰라. 어떻게 끝나는 거야? 그냥 척인지 아니면 진짜. 아, 진짜로. 그래가서 와이프가 좀 서운해요. 어, 나는 왜 누굴 만나든 오빠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. 이런 얘기를 좀 많이. 남사친이랑 백패킹 간대, 백패킹. 백패킹은 어디까지. 아, 저 신경 쓰는 것 같아요. 그래, 이렇게 넘어가야 우리가 안 했어야지. 아, 무조건 여기까지 나오게 돼 있어. 아, 이제 후렴해.